네, 안녕하세요. 클럽 발코니 쇼 히어로에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첼리스트 홍순영입니다. 네, 저는 클럽 발코니 편집장 이지영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지난번에 네. 바이올리니스트 양익모 씨랑 네. 정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네. 나눴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좀 근데 성향이 굉장히 다른 정말 다른 성향의 바이올리니스트고 바이올리니스트. 제가 평소에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고 저랑 네. 정말 다른데 성격이 알고 보니 MBTI는 똑같더라고요. ENFP라면서요? 네. 그리고 요새 정말 핫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최근에 슈퍼밴드2에 나와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후배시네요,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오늘 너무 궁금한 점 저도 개인적으로 많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네.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 씨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입니다. 이렇게 클럽 발코니 쇼를 함께 할수 있어서 진짜 영광이고 되게 재밌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케이.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데니구 한 명이 옴으로써 갑자기 텐션이 막확 우와, 네. 올라가는데, 네, 에너지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 예술연당 로비에서 뵙고 대표님이 이렇게 데니구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 좀 겪어가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과 말과 이런 모든 생각들이 아, 참, 이 사람이 하는 음악이면 다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니구의 팬으로서 아, 너무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왔었어요. 네. 저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요새 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기분도 이렇게 다운돼 있고 그런데 데니를 만나면 항상 저도 기분이 업되고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발코니 쇼에 네. 시청을 하러 오신 분들도 데니의 에너지를 받아서 네. 좋은 일을 이렇게 다가오게 되지 네. 않을까. 네. 너무 좋네요. 네. 아, 저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아, 사실 제가 몇 개를 그전걸 봤거든요. 근데, 아, 나도 빨리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도 네. 이렇게 섭외가 들어왔을 때 되게 기대하면서 나왔어요. 사실 그 데니구 씨를 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슈퍼밴드를 보고선 보시게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 오케이. 대중적인 채널이었고 그쵸. 그걸 통해서 아, 클래식 악기로 또 그러니까 홍준호 씨에 이어서 또 이렇게 현악기가 계속 활약을 네. 했었었잖아요. 사실 제가 그 슈퍼밴드 최근에 하면서도 되게 형한테 많은 진짜 좋은 조언들을 많이 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진짜 하면서 우승팀이었고, 되게 예. 감사했어요. 아. 그냥 되게 심플하게, 아, 데니 원래 그거 할때좀 힘들어. 화이팅. 이런 말도 그냥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뭔지가 되게 궁금해요. 사실, 진호 씨는 오프 더 레코드였지만, 그 갑자기 뭐가 나오지? 슈퍼밴드 하는 동안에 굉장히 이제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클래식 악기가 밴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매번 편곡하고 연주 기법에 대한 걸또 고민해야 되고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근데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슈퍼밴드 이제 투어 이제 공지가 떴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게 데니 씨. 데니구 씨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클래식, 한국에서 클래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성격이 조금, 막 이렇게 밝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드물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건 그래요. 조금 덜 적극적이고, 네. 자기 분야에 더 집중하고, 다른 분야를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할때 이렇게 유연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향적으로. 그래서 제가 데니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좀 놀랐었어요. 이런 캐릭터를 처음 다 만나서. 놀래요. 처음엔 다 이 놀래요. 사람은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거야? 약간 막. 그렇지, 맞아요. 근데 어느 이렇게 얘기를 별에서. 하다 보니, 클래식에 대한 애정도 정말 대단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클래식을 알려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굉장해서, 슈퍼밴드 2가 만약에 방영이 되면 꼭 데니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네. 아니나 다를까 출연을 네. 하면서 첫 해부터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제일 일찍 온 사람으로 화제가 아, 됐어요. 네. 한 시간 반 동안 기다렸었어요. 훌쩍하게 다 카메라 세팅하고 있었대. 근데 제가, 아, 네. 근데 되게 사실 제가 작년에 한국을 이사 온 계기가 사실, 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형처럼 우리가 이제 항상 클래식 음악은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음악이고, 이게 중심이지만, 다양한 활동, 다양한 음악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국에선 그게 좀더 열려있고, 좀 그런 기회들이 보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국 이사 온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양한 활동을 계속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네. 김예지 팀으로 나왔던 네. 때의 그 음악이 그날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막 아마 그 방송 들으셨던 분들 다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음악 때문에 내 어릴 적 시절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밴드에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음악 그걸 또 제안하신 분이 또 데니 씨였었고 House I Used to Call Home이라고 네. 얘기하는 그 제목의 곡이었었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그리고 뭐 악기 구성이 사실 되게 어쿠스틱하고 그쵸, 그런 클래시컬한 그쵸. 포맷이었어서 그런 아이디어 제안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 사실 그 이거는 behind the scenes이지만 예지가 딱 이제 뭐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을 뽑았었을 때 아, 이 친구가 조금 계속 하드한 걸 했으니까 조금 아쿠스틱한 걸 하고 싶어 하구나. 근데 사실 처음 방향이 조금 더 어두운 음악이었어요. 사실 조금 어둡고 좀 헤비하고 근데 뭔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밴드 음악은 사실 막 옛날 YB밴드 아니면 잔나비, 썰 이런 밴드를 좋아해서 이런 감성을 한 번은 슈퍼밴드에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번 슈퍼밴드 그런 흐름이 아니어도 뭔가 한 번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특히 예지 같은 메인 보컬이 있을 때. 그래서 그걸 제안했는데 예지가 딱 부르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소울풀한 노래가 됐어요. Yeah, and so 그 뭔가 이 그런 감정은 또 그 가사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사라서 뭔가 어떤 나이든 항상 그 다음 사람 위해서 아, 좀 잘 지켜줘 내가 살았던 곳 내가 있었던 추억 뭐 이런 건 다 공감할 수 있어서 지금 그 무대 저도 되게 애틋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데니무 씨의 슈퍼밴드 무대가 전 특별히 좋았던 이유가 이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중심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맞아요. 존재감이 확실했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 이렇게 순위에 집착하고 네. 뭐 우승해야겠다 그런 뭔가 이번 시즌의 흐름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욕심이 나니까 사실 그 네. 보면서도 그런 욕심과 이게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보여요. 보여요. 네. 데니한테 그런 게 없어서 우승 여부가 사실 상관없고 이 연주자가 어떻게 각인이 됐느냐가 굉장히 맞아요. 중요할 텐데 아, 그런 면에서는 진호 씨도 그렇고 데니 씨도 정말 슈퍼스타하고 같이 있는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거 되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같은 현악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아, 저렇게 바이올린을 이렇게 어떤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너무 유연하게 그리고 다양성까지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좋았고 특별히 또 노래까지 하잖아요. 아, 지금 노래를 너무 잘해요.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오랜만에 놀고 온 것 같아요. 노래 사실 그 Home is the, 그 House is the call home 때부터 좀 노래를 그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노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슈퍼맨 위에서 어떻게 보면 Be My Love 이란 곡을 준비를 하면서 아, 중간에 아, 조금 노래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 바이올린이나 악기가 사실 첼로는 소리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저음이고 막 이게 있잖아요 바닥이. 근데 바이올린은 이 4분짜리 팝송을 계속 나오면 좀 거슬리라고 생각을 너무 하거든요. 높은 음이 네. 그 특히 이번에 여자 보컬리스트 있어서 뭔가 겹치는 음역되고 그래서 아 그러면 코러스라도 사비라도 같이 화음을 넣을 수 있으면 조금 이중창 같이 내 포지션이 좀 달라지겠다 밴드 네.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계기가 좀 아. 노래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재미를 하는데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슈퍼밴드 얘기해서 이제 클래식 얘기나 좀 다른 다양한 이 경험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보면 네. 올해 초에 저는 데니 씨가 노래하는 걸 들었어요. 아시겠지만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아, 2월 무대에서 재즈하고 같이 공연할 때 데니가 마지막에 노래를 하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노래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이 확 끼쳤었거든요. 제가 아마 그때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노래 너무 잘한다. 바이올린보다 노래 너무 잘한다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정말 전천 아티스트 모든 게 이렇게 따뜻하게 우러나온 아티스트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진짜 데니의 이력을 보면 진짜 정통 클래식도 제대로 공부했고 맞아요. 뉴 잉글랜드 콘서버토리 졸업 후에도 클래식 무대 그리고 또 더불어서 다양한 무대에서 계속 선보이고 있잖아요. 활약도 네. 하고서 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핑크퐁 그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프로그램인가? 네. 핑크퐁을 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핑크퐁이라는 게 그렇게 인기 많은 것도 몰랐는데 네. 거기에 데니고 씨가
아 정말 헌신을 했잖아요. 그게 또 너무 웃긴 게요. 이게 딱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생긴지 이걸 따라가는 게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사실 땜빵으로 되게 작은 강의를 했었어요. 이게 제가 디토 끝날 때쯤 옛날 강의를 네,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게 뭔가 제 성향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별마당에서 어떤 강의 시리즈 같은 걸 하게 됐었어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첫 번째 세 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 Power of Classical Music, 음악의 힘. 그 두 번째는 바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그 클래식 음악 소품들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제가 그거 세 번째 거 아니면 두 번째 거 했었을 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핑크퐁 마케팅 팀이 있는 분이 거기 교포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누나가 그걸 봤대요. 대중길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쿼리아랑 연락을 하면서 사실 제 매니저님이 이제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거 아시는 거죠.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가 있는 집은 알죠. 그래서 오케이.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딱 이제 촬영장 가면 인형이 있고 안녕 힘든 친구들 데니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 이게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일단 클래식 음악에 대한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편견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편견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게 뭔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만드는 거 시작해서 뮤지컬도 만들게 됐고 그 뮤지컬은 아 소극장 말고 진짜 예술전당 롯데 콘서트홀 진짜 클래식 공연장을 애들로 채우자. 네. 이걸로 지금 그 압각강 압각강? 압박감. 오 예스. 압각강감. 뭔지 알죠? 네. 네. 그걸 없애자. 그래서 뭔가 그러면서 뮤지컬도 하면서 막 연기, 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으시고. 네네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진짜 그거 뮤지컬 준비할 때 진짜 한 달 반 동안 매일 대학로 가면서 진짜 뮤지컬 준비하는 것처럼 텐트 텐 매일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 진짜 네 그거 통해서 진짜 많은 걸 얻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최근에 푸푸 아일랜드라는 네. 아이들을 위한 오페라를 일 때문에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를 최근에 이제 그 존노 씨도 오페라 소개를 하긴 했지만 그 오페라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곡을 네. 뽑아서 인형도 조금 등장을 하는데 저는 애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고선 왜 우리가 클래식은 어른들을 위한 음악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을까? 애들도 다 들을 수 있고 이 악기를 듣게 되면 어릴 때 좋은 기억이 또 클래식을 찾게끔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극장, 제대로 된 극장을 밟아보게 하는 기억이 그 기억이 뭐 하우스 유스타이 콜 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어릴 때 내가 찾았던 어떤 놀이터, 극장 그런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큰 헌신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약간 현타오지 않으셨어요? 아 사실 아 이거 또 비하인드 스토리 오케이 사실 첫 공연이 송도 있는 인천 아트홀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네. 딱 무대에 서서 이제 사운드체크를 하잖아요. 딱 무대에 서서 아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살짝 현타가 왔어요. 아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딱 공연이 시작하자마자 네. 진짜 그렇게 뿌듯한 공연은 그런 느낌이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막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클래식 곡을 딸이랑 모차르트 섞어서 막 동요도 있고 동요할 때 옆에 부모님이 애기한테 막 같이 이런 걸 하고 이게 되게 뭉클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공연이 아 저한테 되게 특별한 프로젝트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오페라 자리에서 애들 보면서 진짜 되게 기분이 멋있어요. 되게 좋아져서 나왔어요. 네. 연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약간 팀 플레이할 때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네. 그거 저도 궁금했어요. 네. 슈퍼밴드 할 때도 방송에서 보니까 데니가 되게 친화력도 좋고 리더 역할을 리더 역할을 너무 잘하고 네.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앙상블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즐거워하고 그걸 잘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데니한테 이렇게 어떤 앙상블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을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전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같이 하는 음악이에요. 뭐 신나는 음악을 진짜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항상 연습실에서 하다가 협연할 때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아 이건 관객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지휘자 쌤이랑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나는 음악은 뭔가 3명, 4명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또 만들잖아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슈퍼밴드 같은 경우는 아예 제 바닥이 아니잖아요. 우리 바닥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비하는 방법, 성격, 뭐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 제가 느꼈던 게 좀 리더보다는 어디 들어가든 내 역할은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4분짜리 꼭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면서 많이 배웠으니까 뭔가 제일 좋았던 케미가 항상 지금 다 같이 편곡할 때 아니면 한 명 프로듀서가 있을 때 이럴 때 되게 좋았고 그 제 역할은 그냥 으쌰으쌰 하고 지금 그 분위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흐름. 네. 그 한국에 오게 된 계기도 사실 뭐 디토 앙상블 통해서 네. 먼저 이게 실내악 무대를 통해서 왔었던 것 같고 저는 작년에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스프링 축제 그 공연을 윤보선 고택에서 데니가 멘델스존 트리오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그 너무 좋은 날씨에 정말 고택에 찾아온다고 하니까 정말 성장을 하고 와서 딱 앉아서 멘델스존을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콘서트홀이 아니잖아요. 데니가 마이크를 잡더라고요. 유연하게 이렇게 사람을 탁 얘기를 해주고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나가면서 데니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악에 대한 소개를 무슨 아나운서나 뭐 이런 해설가처럼 너무나 잘 소개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뭔가 제가 그 공연할 때 그 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노래처럼 사실 제가 가수가 아니니까 노래할 때 부담감이 없어요. 그냥 사람 같이 하면 돼요. 해설할 때도 제가 뭐 역사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건 잘 몰라요. 그냥 뭔가 감정적인 가이드라인만 같이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듣는 사람이 제 아빠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클래식 음악 모르는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면 아빠도 이건 이해할 수 있겠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 디보르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이런 것보다 뭔가 봄날에 우리가 소파에 누워서 창문 열고 그 바람을 느끼면서 그게 순수한 행복이잖아요. 그게 that's the border.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직되지 않게 들을 수 있어서 공감을 더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데니한테 물어보려고 너무 많은 걸 적어와서 큐카드를 계속 보게 되는데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또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거장들이랑도 활동 많이 했잖아요. 기동 크레머도 있었고. 아, 기동 크레머는 그냥 세계의 전설 같은 인물이죠. 김수빈 씨도 있었고. 그쵸. 킴 카시카시아도 있고. 사실 뭐 수빈 같은 경우는 수빈이 진짜 큰 형 같은 경우고요. 닮았어요 두 분이. 아, 그렇대요. 연출 스타일도 조금 비슷할 때가 있어요. 안 썼지 닮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수빈 같은 경우는 되게 감사했던 게 제가 처음 디토 활동 시작할 때 그때 수빈이 NEC로 왔었어요, 제 학교로. 그래서 알게 되면서 되게 많은 조언들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토 처음으로 게스트로 갈 때, 쇼케이스 때, 박 하지 말고 피아노를 해. 이런, 그냥 진짜 real world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수빈도 옛날 MIK 앙상블을 했었으니까 좀 그런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큰 형처럼 좀 많이 도와주고, 그 킴 카시카시안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배우였어요. She 그냥 레전드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랑은 무슨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메시지 보내고 누구한테 배우고 싶었는데 무조건 기랑 크레머도 그랬거든요. 기랑 크레머는 사실 제가 3년 전에 캐나다 갈 일이 있었는데 한 3개월 동안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랑 크레머가 옆 동네 한 그 한 달 반 동안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그 컨셉 프레젠터랑 또 제가 친한 멘토니까 밝은 3년 더 필요하면 알려주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아 기댄 크레멜 있으니까 피에소 4개도 기란이한테 배워야 되겠다. 와, 그 그래서 4개... 그때 배웠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찾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뭔가 저는 항상 제 학생들한테도 항상 말하는 게 레슨에서 배우는 것보다 네. 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밥 먹는 게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정말 진짜 스마트하시네요. 같이 인생을 네. 살아보지만 네. 뭔가 그 사람의 노하우를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네. 많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좀 이 남다른 생활 능력과 네.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국에 와서도 활동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네. 것도 데니 이런 활발한 성격? 데니가 뭘 하면 정말 밉지가 않아요. 아, 가사가 귀엽고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기돈 크레머 얘기해서 네.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바이올리스트예요. 모두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근데 보면은 피아졸라의 음악을 탱고라는 장르의 음악을 하나의 클래식으로 클래식 장르 안으로 들여보는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죠. 인물이죠. 네. 그런 인물이 있듯이 혹시 데니도 아, 이 장르만큼은 클래식으로 연주될 수 있겠다 아니면 뭔가 데니가 좀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클래식 장르로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또 다른 장르가 아, 있을까요? 또 다른 장르? 제가 사실 재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즈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첼로든 바이올린으로 그 재즈 곡을 똑같은 곡을 하면 갑자기 조금 클래식하게 들려져요. 이게 그게 악기 자체로. 어떻게 보면 장점이에요. 이게 맞아요. 좀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Be My Love처럼 좀 그런 계열 곡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항상 한두 개는 좀 늘려고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갑자기 바람이 생겼어요. 저 예전에 그러니까 7월이었죠. 홍준호 씨가 예술원당에서 리사이트를 할 때 후반부 프로그램이 재즈 레퍼토리였고 아, 조윤성 씨하고 같이 이거를 이제 두 분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연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주할 때 굉장히 치열했다. 연습할 때 그쵸. 재즈와 클래식이 부딪히다 보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조율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바이올린과 첼로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같이 어우러져서 연주를 하면 그렇죠. 맞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뭔가, 어떤 네. 고민하셨어요? 재즈랑 같이 했을 때. 네. 근데 이제 화기 예하다가 이제 연습 시작되면 저도 살짝 예민해진 스타일이라. 아. 그러니까 서로 자기만의 장르가 있으니까 하다가 내 귀에는 너무 부딪히는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화음이. 그래서 멈추고 선생님 화음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조현 선생님 보통은 어른들은 얼굴을 붉혀요. 네. 약간 기분 나빠하는데 선생님은 되게 차분하게 이제 왜 그걸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이제 제가 너무 자주 있다 보니 저도 이제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고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이라서 네. 선생님 잠시만요 계속 멈춘 거예요. 아. 선생님도 약간 이제 화가 좀 나아진 거죠. 아. 근데 이제 그걸 표출하신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장문의 문자로 이러한 에티튜드도 필요하다. 에티튜드.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었어. 클래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음악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네. 이렇게 저한테 코멘트를 해주셔서 네. 되게 그 과정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데니랑 또 저를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네.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장르 느낌이 네.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사실 요즘 다 느끼시겠지만 콜라보와 어떤 장르 믹스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맞아요. 시기잖아요. 네. 그 시기에 있어요. 그 피아졸라의 곡도 이게 자리 잡은 지 딱 20년이 됐어요. 이제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요. 오래 안 됐어요. 최근이에요. 네. 근데 너무 그쵸.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를 보면 이런 가능성들은 지금 연주자들이 시작을 해야 또 20년 후에든 언제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장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거 있어요. 데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국립국악관현악단이랑 같이 연주를 했었는데 요즘에 또 힙한 게 네. 국악 아닙니까? 저는 근데 하면서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즐겁고 당연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와 이렇게 국악기랑 서양악기랑 어우러지는 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또 그게 되게 새로운 음악으로 좋은 음악으로 탄생할 수 있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때. 왜냐면 그때 지휘자 선생님 저랑 같이 했던 지휘자 선생님이랑 같은 선생님인데 네. 그 지휘자 선생님 교수님께서 네. 데니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마 또 진호 씨 칭찬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엄청 많이 하셔서 그러면 데니가 또 국악이랑도 이렇게 유연하게 잘 한다면 언젠가 또 다른 기회에 국악이랑 하면 거기 더블 큰 차이가 하면 되겠대요. 더블 큰 차이가 하면 되겠대요. 와, 대박이다. 그러네요. 그럼 그거네요. 네. 네. 그 요즘에는 국립극장 가면 이제 여름에 하는 페스티벌에 국악 공연에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약간 얼쑤, 뭐 지화자 이런 그 추임새도 너무 자연스럽게 붙이고 또 국악이라는 음악을 현대무용단에서 활용을 정말 잘하면서 저 열심히 쫓아다녔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그게 클래식은 조금 늦는 느낌. 그러니까 발레단이나 이런 쪽보다 이걸 수용하는 게 음악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집스러운 게 있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조금씩 내어주면서 또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두 분의 책임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할 일이 많네. 할 일이 많네. 또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클럽 발코니 지금 이 채널 네.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TV죠. 여기에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데니의 365일 클래식입니다. 네, 호스트시죠. 사실 이게 프로젝트 시작한 게 한 2년 반 전인 것 같아요. 2년 반 전인데요. 그때 제가 한 2주 동안 만장을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우처럼, 그러니까 뭐, 진짜 이상한 센텐스, 예빈이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예빈이가 지하철을 타고 싶습니다. 막 계속 만장을 녹음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뭘 입력해도 이제 제 목소리로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AI로 목소리를 right. 인식시켜서 데니가 모든 곡을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데니 목소리로 365일 그쵸. 동안 데니의 목소리로 클래식이 그래서 그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핑크퐁이랑 좀 비슷한 계열인데 그냥 더 많은 사람들한테 클래식 음악을 좀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면서 그 프로젝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데니가 텀블벅 프로젝트로 커넥티드 세상을 읽는 음악 네. 이라는 부제로 음반을 또 발매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크라우드펀딩은 처음이었는데요. 되게 감사하게도 이제 음반을 만들고 사실 그거와 함께 어디까지 말할 수 있지? 그거와 함께하는 조금 더 큰 음반 프로젝트 내년 초에 나옵니다. 와.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일단 어떻게 보면 커넥트리라는 음반을 슈퍼밴 전에 이제 만들었던. 녹음을 한 건데 사실 슈퍼밴 그런 경험 다음엔 되게 뭔가 제 스스로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자작곡도 들어가고 노래도 들어가고 재즈도 있을 테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음반이 나오지 않을까 종합 이렇게 열심히 사실 요즘에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디토 때부터 뭐 강의든지 핑크퐁, 뭐 재즈, 뭐 슈퍼밴 그게 다 제 데뷔를 위한 어떻게 보면 연습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 준비 과정이었고 사실 이번 연말에 제가 처음으로 지금 큰 서울에서 좀 큰 공연을 하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그게 뭔가 그 공연을 준비를 하면서도 뭔가 This is me. This is my music. 이걸 좀 다 보여주고 싶어서 좀 클래식도 있고 뭐 탱고도 있을 수 있고 재즈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이런 공연을 하고 싶어서 뭔가 이제야 진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좁은 길을 정하고 쭉 그렇게만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경험을 하고 좀 더 풍성하게 자기 세계를 더 갖고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두 분은 조금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 연말에 있을 공연이 어떤 건가요? 그 12월 26일인데요. 26일? 26일. 네. 그 롯데 콘서트홀에서 이제 하는데요. 그거는 아직 발표가 안 돼서 많은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네. 일단 클래식과 재즈과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따뜻한 네. 시간. Yes. 이게 되게 감사한 게 항상 용재와 친구들, 유키쿠르모토와 친구들, 은란세와 친구들 항상 친구였는데 이제 데니와 친구들을 할 수 있는 데니의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데니가 주인공인 네. 뭔가 좀 상상할 수 있는 판이 만들 수 있어 되게 영광스럽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뭐 재즈 또 들어갈 것 같다고 아 무조건 네. 말씀하셨는데 그 재즈가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을 제가 다른 장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네. 가장 그래도 클래식이랑 닮은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중에서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즉흥 연주 맞아요. 그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연주자의 역량을 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마치 뭐 카덴자처럼 데니가 준비하고 있는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재즈라는 장르에 대해서는 데니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재즈 되게 좋아요. 사실 네. 제가 옛날에 그 트럼펫을 12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재즈 밴드를 했었어요. 트럼펫 10년 동안 그래서 그 원래 옛날부터 재즈 좋아했고 배경이 다르네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제가 자랐던 동네가 항상 소울 음악 재즈 음악을 항상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시카고랑 필라델피아에서 네. 그래서 사실 그냥 제가 그냥 되게 좋아하는 장르, 집 같은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트럼펫터로 12년 동안 밴드 활동을 했다고요? 네, 네, 그냥 취미로 학교에서 그때 그냥 좋아하는데 이제 바이올린으로 풀려고 하니까 또 숙제가 다르더라고요. 숙제가 되게 다르고 뭔가 사실 트럼펫을 하는 만 해도 아 재즈 이렇게 느끼는데 맞아요. 바이올린 첼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클래식이에요.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또 그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장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정말 기대된다. 그쵸? 아니 재즈 제대로 된 재즈 어떻게 보면 생활의 일부인 건데 데니한테는 어떻게 한국에서 들을 수 없는 귀한 음악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좀 어떤 뭐 전체 장르 얘기들을 쭉 했는데 데니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를 꼽으라고 하면 방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바흐예요. 네. 그 매력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느끼고 바흐라고 네. 생각하는 지점이 있겠지만 데니가 생각하는 바흐의 매력 뭐 슈만 슈만은 자기 심장이 heart on your sleeve 그게 뭐냐면 심장이 보일 만큼 그 음악이 이런 음악이잖아요. 아픔이 이러고 근데 바흐는 사람 음악도 하면서 뭔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펼쳐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과 위에 뭐가 있던 그 연결고리를 해준 작곡가는 저한테는 마흐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제 인생곡은 사실 마흐 샤콘인데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디선가 뭔가 극복을 하면서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되게 홀리하고 뭔가 마흐만한 좀 스피리추얼, 소울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또 이제 첼로 혼자, 바이올린 혼자 연주하는 곡들이 많으니까 뭔가 그냥 좀 그런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작곡가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해요. 그러네요. 바이올린으로 무반주 네. 곡이 있고 첼로로 무반주 곡이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쵸, 네. 네, 작품들을 바흐의 작품 약간 성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혼자 고독하게 하지만 또 이제 바흐 음악으로 충만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작곡가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완전히 깨는 질문 하나 네네네네 좋습니다 기대된다 해주세요 뭐, 뭔데? 뭐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무슨 질문이요? 운동 얘기 데니랜드에서 말한 운동 얘기 아 운동 얘기 아하 데니가 데니랜드라는 데니랜드 데니랜드라는 유튜브 채널 아 네 유튜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노출신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죠 그 우리 연주자들도 운동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만 해요 매일 꾸준히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요 사실 옛날에 한 번쯤 크게 아픈 적이 있어요 근데 일하다가 아픈 적이 있는데 그거 다음에 딱 느낀 게 아 내가 뭐 어디 많이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해야 되든 내가 두 가지 루틴 지킬 수 있는 건 운동과 연습이다 이건 내가 어디 가든 어떤 다른 나라에 있던 어떤
뭐 시골에 가 있던 이거는 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건 지키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진짜 매일 한 시간 운동해요. 아침에.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요. 매일 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하고 이런 게 또 대니 밝은 에너지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 정신 건강과 네. 이 뭐 호르몬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과학자들은 네. 그러니까 네. 운동을 함으로써 얻는 에너지들은 이게 긍정적이고 밝고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진짜 우울할 때 아니면 조금 속상할 때 좀 그냥 진짜 빡세게 운동을 해요. 땀을 흘리고 그냥 막 그냥 가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 그리고 저는 대부분 요즘에 운동할 때 음악도 안 들어요. 요즘에 음악을 안 듣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나의 많은 그냥 명상 시간 되게 좋더라고요. 네. 되게 healthy하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바른 정신, 바른 몸과 바른 정신 네, 이게 네, 함께 네. 가는 모든 거니까 모든 게 완벽한 바이올리스트네. 아니에요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매력이 넘치는 바이올리스트인데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뭐. 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 일단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제일 최고의 꿈은 그냥 항상 어떤 무대든 내가 같이 쓰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게 제일 최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3년 플랜은 일단 학교 총장이 되는 거예요. 미국 학교 총장. 그럼 미국 학교 총장하고 10년 플랜은 한국 다시 와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it's my plan. 그냥 일단 항상 말을 해놓고 다니면 그게 안 돼도 가까이는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그 지향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네. 자기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 사실 미국 아니면 토론토 캐나다에서 거기 있는 쌤들이 볼 때 제가 한국에서 하는 활동들이 되게 신기해 보여요. 그렇구나. 핑크폰 뭐야? 막 이런 것도 있고. 아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이거 재즈를 해? 슈퍼밴드는 뭐야?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좀 그거 사실 미국 음대에선 제일 큰 마케트가 아시아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인지도를 높이면 그 학교의 총장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 그게 따면 나중에 한국에서도 이제 학교를 세울 때 투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학교를 운영하고 싶어서 거기를 저는 하고 싶은 고등학교, 거.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거는 그냥 공짜 학교고 그리고 그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고 그리고 좀 한국에서 제가 조금씩 티칭 해보니까 한국에서 클래식 음악을 배우려면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탤런트가 있는데 좀 현실적인 것 때문에 못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 우리가 모르는 조승진이 어디 또 있을 테고 이럴 수 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들한테 조금이나마 엘시스테마처럼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갖고 그냥 그런 플랜이 있다고 네 있어요. 네. 저 되게 감동적이요. 네, 감동했어요. 처음에 듣다가 약간 야망 있는데 이랬다가 결론적으로는 어려운 네.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형도 거기서 티칭 해줘야 돼요. 형도 묶여 있어. 몰랐구나. 몰랐구나. 형도 묶여 있어. Thank you. 근데 사실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많이들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어떤 행정가, 전문 행정가가 일을 만들기보다는 음악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그걸 네. 즐거움을 전염시키고 퍼뜨리고 싶어서 하게 되면 그 움직임은 또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데니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가이지만 세상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만난 바이올리스트 데니 구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저는 데니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얘기하고 계속 번호를 봤죠. 너무 응원하고요. 그리고 12월에 있을 음악회도 저희 다 같이 가서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그 다음에 오케이.